너 웬일이냐?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무슨 얘긴데? 뭐 중요한 얘기야? 네. 그런데 여기서 좀 그렇고요. 아,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, 아버님. 그래. 우리 짠 해요, 아버님. 몸은 괜찮냐? 네,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, 아버님. 그래, 다행이다. 저, 아버님. 응, 그래. 얘기해라. 이거 여쭤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. 만약에요, 모두가 알아야 하는 어떤 진실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알게 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그냥 그대로 덮는 게 맞을까요? 그게 뭐에 관한 진실인데? 우리 가족에 관한 거예요. 더 정확히는 그이 귀남 씨에 관한 거고요.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? 네,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기에는 큰 문제라서요. 그렇다면 나는 그냥 덮고 싶구나. 왜요, 아버님? 그게 어떤 문제인지 나도 궁금하지만 당장 캐물어서 알아내고 싶기는 하지만 말이다. 그간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다. 이제 겨우 울지 않고도 하루를 보내는 네 어머니를 보게 됐고 네 할머니 웃으시는 모습도 보게 됐다. 난 요즘 가끔 불안해.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좋기만 해도 되는 건가 하고.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든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한다. 네, 알겠습니다, 아버님. 이거 좀 먹어라. 네. 왜 그래요? 등만 대면 코부터 고는 양반이? 그냥. 결정을 못하겠네, 나는. 뭘? 어머니가 주신다는 생일 선물 말이에요. 일주일 휴가 달라고.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.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참이거든요. 그래, 말씀드려, 그럼.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, 그 일주일 동안. 뭐 어디 여행을 가든가. 아니, 그래서 보혜랑 순혜랑 여행 가자 그렇게 말은 해놨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 건지, 가서 뭘 하고 놀아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, 또 막상 떠나려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. 당신이랑 어머니 밥은 누가 챙겨? 일수이 그 집에 맨날 나 돌아다니느라고 집에 붙어있질 않는데. 휴가 달라는 사람이 뭐 그런 걸.